부산시가 추진하는 실내 정원 사업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지난 4일 전해드렸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해당 업체 제품으로 설계도가 완성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네, 부산시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발주한 생활 밀착형 실내 정원 사업. 동네역과 수영역,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를 정원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23억 원짜리 대규모 사업인데 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 심의도 건너뛰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대할 때는 심의를 다 거치고 나서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2차 2단계 경쟁이라는 걸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맡기기로 한 것인데 지역 가점을 받게 될 부산 업체는 A업체 한 곳뿐이었습니다. A업체 선정이 매우 유력한 가운데 더 이상한 점은 설계도입니다. 업체와 공법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설계도가 온통 A업체 제품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설계를 맡은 용역업체도 나중에 업체가 바뀔 경우 전면 수정의 우려를 부산시에 제기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업 밀어주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몰아주기라고 밖에는 사실상 이해를 하기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되죠. 업체가 그 한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소는 조달청에 등록된 부산 업체가 A사뿐이라 지역 업체를 고려해 설계도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는 변경하면 그만이라 덧붙였습니다. 설계된 게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 공사 업체 선정되고 나면 예. 바꿔도 되는 거고. 공법 심의도 지역의 다른 업체도 모두 배제한 짜맞추기식 업체 선정에 부산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